반갑습니다. 두 손을 쓰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리뷰왕 달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전에 세차 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세차할 때 이동식으로 조금씩 뭐 PT병 연결하거나 이만큼씩 받아서 사용하는 거였는데, 오늘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용도 자체가. 요거는 이제 대용량 양수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GGM에서 나온 충전식 양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세차라든가 뭐 태양광 세척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고요. 여러분들 좀 밭이라든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농막이나 이런 데 이제 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거나 특히나 이게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통에다가 농약을 풀어 갖고 이걸 또 경운기나 아니면 또 220V 꼽아 갖고 양수기 돌려 갖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도 없고 이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경운기 뭐 또 딸딸딸 끌고 가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간편하게 보시면 볼게요. 이렇게 배터리 타입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를 여기다 딱 꼽으면 보세요. 굉장히 뚱뚱하죠? 굉장히 대용량 배터리인데 요게 기본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데 이런 방제 작업 하시는 데는 정말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GGM 충전식 양수기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뿌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장착하고 착 넣고 뚜껑 닫고 자 가시죠. 자, 이번 입수, 여기는 출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입수 쪽은 물을 빨아들이는 쪽이잖아요. 그럼 요런 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게 물 빨아들이는 거, 요거를 이렇게 이쪽에다 탁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수 쪽에는 요거 보시면 딱 연결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연결하셨죠. 그리고 요 릴선 있죠, 요거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 호수 길이는 대신에 20m부터 50m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겠죠,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분무 건까지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던데 재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농약 살포하는 건 있잖아요, 그걸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요런 작은 소형 건을 하나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리뷰 이벤트 하면. 그리고 또 리뷰 같은 것들 작성해서 그 담당자분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주시면 또 뭐 5,000원인가 현금 환급하는 이벤트도 지금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농약 살포건이 좀 진짜로 필요하다 하시면 그쪽 요구사항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주면 땡큐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로 두시고 정원에서 정원용으로 쓰셔도 돼요. 왜? 여기를 딱 빼고 요거 어디다 꼽으면 될 거야? 수도꼭지에다 꼽으면 돼요. 그리고 어때요? 정원에 물 주는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따로. 그러시다가 이제 뭐 세차를 외부에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농약 같은 거를 살포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요걸 탁 가지고 가서 여기다 착 연결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배터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장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 같은 데 보통 밭 같은 데 이렇게 빗물 받아놓는 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농약만 타서 그냥 바로 뿌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거기서 바로 뿌리면 됩니다.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요거는 물을 빨아들인 데다 촥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일로 와보세요. 대기사님. 자, 여기 보시면 전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0, 2가 있죠. 근데 여기도 전원을 꼽는 데가 있죠. 배터리도 운영되지만 이렇게 외부 전원을 상시로 입력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외부 배터리가 있거나 외부 220V에 연결할 수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무제한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이 지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이용할 때는 1번. 그죠? 배터리 용량 나오죠? 그리고 외부 전원을 이용할 때는 2번. 지금 안 되겠죠? 외부 전원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 압이 올라오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을 원하는 길이만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버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얼마만큼 날아가지? 자, 잡으세요. 꽤 멀리 날아가죠? 사과장님 잡아줘 보세요. 꽤 멀리 날아가죠? 그죠? 힘이 진짜로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건 세차 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세차용이잖아요. 근데 얘는 양수용이에요. 농약도 살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이 확실히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같은 종류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가정용이나 정원 생활할 때, 요거는 약간 본인이 농사를 좀 짓는 용도로 그런데 응급하게 쓸 때 양수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로 오늘 세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본인 차량을 중성세제나 이런 거 이용해서 세차하는 건 합법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세제는 사용 안 할 거지만 아무튼 꿀팁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 그리고 제가 가끔 막 수돗물 끌고 와갖고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물 뿌리는 거 태양광에 보신 적 있죠? 이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갑니다. 자, 봅니다. 보이십니까? 예,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제가 이거 집에서 수도 건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안 올라갔어요, 물이. 그냥 여기서 씻으시면 됩니다, 이제. 먼지 같은 거 많이 묻었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씻으시면 돼요. 예. 바로 씻으면 됩니다. 예. 보이시죠? 위에까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면 저 뒤에까지 넘어가요. 예. 보이시죠? 이렇게. 태양광 청소하실 때도 밑에서 그냥 안전하게 청소하시면 됩니다. 사다리 올라가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쫙쫙 씻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릴선 있잖아요. 이 호스 감기는 릴선을 조립하면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죠? 이 고무 바킹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그 부분 안쪽에 넣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설명서에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빠지면 물이 줄줄줄 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여러분들 그쪽에다가 꼭 고무 바킹을 넣고 조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고 꼭 참조하셔서 달람처럼 두 번 조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수 감는 캐리어에 보면 이렇게 호수를 감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 줄을 풀어서 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호수 있죠? 그대로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로 옆에를 뜯고 그대로 탁 끼운 다음에 옆에를 탁 키우고 안에 있는 걸 빼서 옆에다 연결하고 위에 이렇게 당겨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줄을 그냥 바닥에 놓고 다 푸시면 다 꼬입니다. 예, 나비 모양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제로 조립을 해보고 아주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제공되는 호수 20m든 50m든 이렇게 개별로 당겨서 푸시면 안 됩니다. 캐리어에 장착할 때 그대로 탁 꼽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비닐 같은 거 제거하시고 연결 같은 거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거 나중에 꼬인 거 다 푼다고 고생하시니까 이거 사용하시면서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달람이 실제 사용해보면서 겪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 겪으면서 땀 뻘뻘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짠! 장소 이동했죠? 여기는 이제 다기당 내 밭이 있는 공간입니다. 텃밭이고 좀 큰, 그렇다고 대규모 농사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어쨌든 그런 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 밭에 물 대기가 힘드니까 저희도 이렇게 보세요. 물통입니다, 물통. 요게 이제 200리터짜리인가? 물통이거든요. 이렇게 물통을 놓고 여기서 이제 물을 쓰거든요. 왜냐면 물을 끌고 오고 여기서부터 또 저 끝에 밭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수가 막 50m, 60m씩 길어지거든요. 그럼 관리가 안 돼요, 컨트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놓고 쓰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통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액체 비료 같은 거 있죠? 섞으면 비료 같은 것도 줄 때 바로 그냥 뿌릴 수 있습니다, 밭에다. 그래서 저희도 적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빗물 받는 겁니다, 빗물. 평상시에 이렇게 빗물을 받아 두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센스가 장난 아니죠? 보세요, 물 쭉쭉 떨어져. 이걸 떨어뜨리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푹 꼽으면 됩니다. 자, 푹 꼽으세요. 그리고 전원을 켜고, 자, 이렇게 이제 밭에 와서 저렇게 물통에다 받아놓고 릴선 쭉 끌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 약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과실나무 같은데. 그리고 또 요로 앞에 건만 바꾸면 약 치는 건 있잖아요, 긴 건. 그걸로 해서 이렇게 약 치시면 돼요. 약도 치시고, 그리고 혹시나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데다 물 같은 것도 주셔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저 발끝에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제를 맞춰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이로 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죠.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물통에다 해놓으면 저기다 농약도 타도 되고 비료도 타도 되고 해서 어떻게 배터리 꼽아갖고 들고 와서 쭉 방제하면 돼요. 별도의 다른 시설 없습니다. 경운기, 뭐 220V, 지하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힘도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약이라든가 비료 같은 거 살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릴선에 감겨있는 호수 있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UV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질이고 부드러워요. 가끔 어떤 것들 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막 부스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UV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이 저가 제품이라 그렇거든요. 근데 요건 UV 코팅이 되어 있고 굉장히 연질이라서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GM 충전식 양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다목적이에요. 이게 세차라든가 태양광 청소, 그 다음에 뭐 집안 내외 청소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밭에까지 농약이라든가 비료 같은 것들, 물 같은 거 공급할 때 다목적으로 거의 올인원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릴 호스만 또 따로 띄어서 정원에서 가정용으로 이용도 해도 되는 그렇게 아주 팔색조의 저희가 충전식 양수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GGM 거 충전식 양수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 구매 리스트에 한번 올려보시고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리뷰왕 달람이었습니다.